왔다 왔어 카빈 트래블러가 오늘은 황금 멜론을 넣었습니다. 골드 멜론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놈을 이렇게 원래 샀을 때 이겁니다. 이제 썼습니다. 산온지 한 며칠 됐는데 오랜만에 이걸로 이 꽃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이 진행하는데 실제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영상에 다 담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삭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꽃이 만들어진 과정은 수박 카빙을 할 때나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조금 작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박 카빙 때 넣을 수 있는 꽃 모양과 똑같음을 말씀드리면서 골드 멜론, 옐로 멜론, 이 황금빛 멜론 카빙하는 과정을 쭉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카빙하는 이렇게 센터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꽃 모양인데 타이 카빙, 태국 카빙에서 많이 쓰는 나트잎 꽃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트잎 꽃잎의 핵심은 돌아가면서 각을 내서 5개를 만들고 그 꽃잎을 바깥으로 감아서 약 한 꽃잎에 2개씩의 호랑이 발톱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앞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이 수박 카빙 같은 거 할 때 쓰는 모양의 꽃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쭉 꽃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터에 있는 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꽃잎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하나의 꽃봉오리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고 꽃잎을 같이 만드는 그런 행태에서 12개 4등분하고 가운데 3등분에서 3, 4, 7, 12등분으로 해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꽃봉오리 하나하고 꽃잎을 만들고 그 다음 층에 비슷한 과정을 또 만들어 가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톱니 모양의 지그재그 꽃잎을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1단계의 꽃봉오리, 작은 봉오리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 양쪽으로 감아서 꽃봉오리를 만들고 저 만들고 나서 다시 꽃잎을 밑으로 산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12개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갑니다. 네, 1단계 꽃잎에 꽃봉오리 만든 거는 과정이 길어서 넘어갔고요. 다음 형태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날개 두 개를 갖다가 만들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날개 두 개를 만들면서 가운데는 파내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2단계 과정의 작업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마무리봉을 만들어서 보양을 해서 오늘 골드멜론 삽입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함께하는 카빙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골드멜론 플라워 카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뒤쪽으로 쭉 사진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혹시 참조를 하실 사진이 있으시면 쭉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무리되는 과정은 사실 이 영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해서 들어간 작업은 톱니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